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버게이트 캐피탈을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가상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실버게이트의 재정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버게이트는 결국에 은행 부분의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우려가 나온 지 6일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실버게이트는 가상화폐 간 실시간 자금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의 주요 은행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연례사업보고서를 기한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FTX처럼 또 한 번의 뱅크런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실버게이트 측은 최근의 산업 동향과 또 규제 발전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해당 소식이 나왔는데요.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당일 시간의 거래에서 42%가 하락이 됐고요. 간밤에도 장중에 42% 급락했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5% 넘게 빠졌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규제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도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네덜란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보유한 국가여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고립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만들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관련 규정은 여름이 가기 전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네덜란드에서 특정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ASML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SML 기업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은 아니지만 ASML의 주요 기술이 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ASML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또 상당한 규모의 이 생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만한 소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모델 Y SUV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분리됐다는 두 건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규제 기관에 따르면 두 건의 접수 모두 스티어링 휠을 스티어링 칼럼에 부착하는 이 고정 볼트가 없는 채로 차량이 인도가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 이 스티어링 휠이 가해지는 힘이 마찰핏 저항을 넘어서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이탈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규제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에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한 조사입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 S인데요. 사고 당시에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해당 시스템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에는 또 테슬라의 또 다른 보조기능 장치인 완전 자율주행의 결함으로 36만 대가 리콜 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TSM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생성형 AI 붐의 최대 수혜주로 TSMC를 선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관련 수혜주로 글로벌 기업 20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TSMC가 주요 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챗GPT로 대표가 되는 이 초거대 언어 모델과 또 생성형 AI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TSMC는 구조적인 상승세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상승 여력은 2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TSMC는 지난해 82% 하락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이미 21%를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분석가 12명이 TSMC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이 강한 매수, 그리고 4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분석가 평균 목표 주가는 98달러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